자, 그러면 우리가 인식의 출발이, 문제점의 출발이 어디냐 하면은 비용과 질의 문제를 어느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대학, 세계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이두 가지 이슈입니다. 이건 제가 내린 정의라기보다도 그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자료에 이런 용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호라이즌 리포트라고 매년 IT가 어떻게 하이어 에듀케이션 쓰이는 그 리포트에 작년에 이런 용어를 트윈 챌린지스 이렇게 쌍둥이 도전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와 질의 문제. 뭐 우리가 당장 아시는 데가 반값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왜 비싼가? 그죠? 왜 교육 비용이 이렇게 비싼가? 그건 달리 말하면 물가보다 왜 이리 많이 올라가냐 이런 뜻입니다. 물가와 같은 수준이 올라가면 그건 뭐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물가의 두세 배를 오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 끝없이 그것도 물가의 두세 배로 올라가는가?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 질의 문제, 경쟁하지 않습니까? 항상 요새 야 서울대 랭킹이 몇 등인가 쫙 랭킹 매 가지고 뭐 올랐네 내려갔네 총장이 그거 안볼 수가 없죠 그죠 한쪽으로는 끝없는 경쟁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시키면서 돈은 없는데 최근에 제가 읽은 기사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고려대학이 랭크가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교수 총회라는 것을 사상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고려대학이 5등인데 6등으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중앙일보 평가에서. 그런데 누가 올라갔길래 이래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성균관대학교죠. 그죠? 예, 성균관대학교.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났죠? 글로벌 MBA는 성대만 유일하게 100위에 올라갔다. 서울대학도 못 들어갑니다. 서울대학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 MBA만 따지면 성균관대학이 한국 넘버원, 스카이, 저리 가라죠. 서울대학이라고 해서 항상 1등 모든 하는 절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다. 뭐, 여기 스카이면 3개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섯 개인데? 왜 다섯 개죠? 예? 왜 다섯 개입니까? 스카이면 세 개인데. 몰라요? 잘안 보시나 보다. 그렇죠. 카이스트하고 포스텍이 있습니다. 근데 랭킹을 보면 포스텍이 1등이에요. 서울대학이 3등입니다. 1등 안 해요. 아, 물론 이제 아교하죠. 이거는 특화된 이공계 대학이고 이건 종합대학이니까 물론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서울대학이 모든 게 1등 천만에 어쨌든 뭐 평균을 하든 전체를 하든 포스텍 1등이고 카이스트 2등이고 서울대학이 3등입니다. 아 제가 뭐 이걸 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경쟁을 계속 하는 자 여기서 랭킹을 하나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뭐 승관대학이 아시면 삼성에서 엄청난 자원 지원도 해주고 해서 어쨌든 돈을 투입하니까 올라간다. 맞는데 기존의 질서를 하나 파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랭크를 그죠? 이 안에서 내가 좀더 잘해가지고 와막더 올라가자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판이 바뀔 때는 어떤 것입니까? 기존 질서 속에서는 이게 깨기가 힘든데 판이 뒤집어질 때는 질서가 새로 개편됩니다. 그죠? 전혀 기존 질서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다. 제가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우선 비용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다 아시는 반값 등록금의 문제. 뭐 이건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양쪽이 다 반값 등록금 하겠다 정도의 차이지만은 그래서 뭐안할 수가 없는 그겁니다. 자, 어떻게 여당이 조금 그래도 야당보다는 좀 축소된 경우지만 반값 등록금 하겠다. 그럼 반값 등록금을 하려면 등록금이 전체 14조 원인데 나누기 2하면 7조 원. 뭐 수학은 간단하잖아요. 그럼 7조 원을 누가 댈 것인가? 국가가 4조 원을 부담하겠다. 거기다가 기존의 대학들이 주고 있는 장학금이 있으니까 그게 2조 원이다. 대학이 1조 원을 부담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다. 지난
5년, 10년 통계를 쭉 추적해보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대학의 등록금이 물가보다도 두세 배씩 올라왔다.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상하지 마라. 인상 안 하는 거가 아니고 돈을 더 내놔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등록금을 올리지 말라는 게 이게 더 문제가 아니고 안 올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다가 너가 돈을 내놔라. 그런데 대학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대학이 아주 등록금 외에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서울대학은 뭐 그때 이거 법인화되면서 땅을 엄청나게 줘서 그러다가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상적으로 매년 나가는데 이거 뭐 땅 한 판다고 해서 빌딩 같은 거야 땅 팔아가 뭐 빌딩 한번 지으면 되지만 학교의 운영비를 어떻게 땅 팔아가지고 해결하면 말이 안 되죠. 자, 어쨌든 대학 보고 1조 원을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대학이 할 수 있을까? 자, 현실적으로 작년에 국가가 5% 깎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대학 보고 가이드라인 5% 깎아. 그래서 다들 눈치 보고 뭐 4.3% 깎고 막 노력했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금년에 와서 다시 돈을 이렇게 내놔라 그러는데 자, 이 계산을 그냥 수학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려운 수학 절대 아닌데 문제는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냥 물가가 스테이 하는 게 아니고 물가가 2, 3%든 뭐 아무리 해도 올라가면 등록금도 올라가겠죠.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7조 원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 월급도 올려주도 더 올려주고 전기값도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면 그럼 알파는 누가 부담할 건데? 1조 원 플러스 알파를 부담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돈을 가면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가이드라인 내놨어요. 사실 2011년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과거 3년치 물가 1.5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법에 아예 딱 막아놨어요. 등록금 인상률을. 자, 그래놓고 정부가 계산해보니까 금년에는 2013년 4.7%가 맥시멈입니다.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4.7%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다. 이거 얘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죠? 그런데 정부가 또 내놓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국가유형 장학금 2유형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다. 그 모순 되잖아요. 한쪽은 4.7%까지 올릴 수 법적으로 올 수 있다 그래 놓고는 한쪽으로는 올리면은 국가 장학금 안 준다. 그랬더니 94%의 대학이 동결 내지는 인하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작년에 어쨌든 정부가 팔을 비틀어서 5%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금년에 또 동결하든지 내라라. 내년에 가서 또 내라라. 아니면 동결해라. 그럼 대학 보고 죽으라는 말이지. 안 그래요? 아니, 물가가 올라가는데, 뭐, 다른 걸 차치하고, 물가 정도는 커버해 주겠다고 만든 게 법에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정해놓고는, 한쪽으로는 그래서 4.7%까지 물가에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따라가도 4.7%는 올려야 되는데, 이놈을 올리지 말고 하면은, 4.7% 깎는 효과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언제까지 하게 되는 건지. 이게 한두에, 아까 제가 뭐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금년에 좀 고통에 동참하자 이런 되는데, 이런 마델이 계속되라고는 삼척 동자가 봐도 불가능한 마델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새 정부가 들어와서 서슬이 푸르니까 다들 눈치 보고 이러지만은, 이런 거를 끝없이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 이제 사람들이 잘못 어떤 분들이 뭐 하버드는 어쩌고저쩌고 하버드의 비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해서 하는 게 뭐 저기 국립대학이나 국립법인 대학은 뭐 거의 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사립대학만 해도 이 정도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수익 구조를 다변화해서 해결한다.
모르겠으면 서울대학교 특허를 좀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맨날 그런 애도 많이 들고. 그러나 그거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됩니다. 도움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자, 우리가 시립대학이 반값 등록금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자고요. 박원순 시장이 시장에 당선, 저기 공약이 반값 등록금 하겠다. 딱 저기 시립대학에 전화해서 야, 등록금이 얼마 드냐? 364조 원이 듭니다. 그럼 나누기 한 182억 아닙니까? 182억 주자. 주겠다. 그래서 182억을 주었어요. 시립대학이 당장 반값 했죠. 쉽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건 저도 신문에 나온 걸 보면요. 우선 시립대학 교수의 처우가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꼴찌다. 처우도 잘해주고 등록금도 반값 깎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죠? 교수들 연구비도 좀 깎고 뭐도 좀 깎고 해서 모양새는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수들 그거 깎아가지고 180억을 절대 못 만듭니다. 서울시가 어딘가 돈을 줄였겠죠. 그만큼.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어느 부분에서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182억을 잃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느 부분인지 몰라도. 자, 이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더군다나 요새 그지 재정 수입이 떨어지고 있는 판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하죠. 자, 이게 돈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돈이 뚝 떨어져서 새로 생겼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불편한 진실이다. 불편한 진실이다. 안 되는 걸 왜 알면서 자꾸 저렇게 하니까 이거 불편한 진실이다. 누가 말씀하셨나요? 연세대 정가병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1월 달에 그 KCTL, CTL 총회가 그 연세대학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시간 특강을 하셨어요. 대개 총장님이 그런 행사 오시면 한 5분 정도 인사만 하고 가시는데 이분이 한 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분의 논지는 불편한 진실이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뭐가 불편한 진실인데? 이렇게 자꾸 등록금을 깎으라 그러면 여러분 저기 시장에 가서 콩나물 자꾸 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품질이 떨어지겠죠. 그죠? 뭐 중국산을 갖다 놓고 팔든지. 아니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원가를 낮추라 그러면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학교들 보고 등록금을 올리지 말고 오히려 인하하라 그러면은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이. 그럼 누가 그거 부담할 건데? 한 5, 6년 지나면, 지금은 눈치 보느라 했지만 5, 6년 지나면 그게 고스란히 교육의 질제하러 되지 않을까. 그것이 불편한 진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새 신문을 보시면 우리 정가병 총장님이 계속 지금 물망에 드시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당선인의 어떤 그거를 좀 반하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뭐 어떻게 보면 그분이 용감하신 거죠. 불편한 진실이 남들이 말 못하는 걸 이분이 대변해 준. 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정부에 가서 야, 이 불편한 진실을 좀 알아주십시오.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놓은 대안은 이런 것입니다. 자율형 대학을 만들자. 자율형 대학. 자율형 사립대학.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율형 대학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등록금을 저기 자율로 해주자. 제가 올리고 싶으면 막 올려라. 돈 낼 수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않겠나. 대신에 돈이 없는, 없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등록금은 그냥 자율로 풀어놓자. 사실 미국의 사립대학들이 그렇습니다. 5만 불, 6만 불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원가로 다 따지면 한 120에서 130% 돈을 내는 겁니다. 자기 원가가 100%라면 그 원가대로 다 내는 사람은 130%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 30%는 못, 그, 소득이 안 돼서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30%를 내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을 도와준다.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미국의 대학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만 불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거 아니라 10만 불이라도 내고 싶으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못 내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도와줘. 그러니까 5만 불을 하지만 실제로 5만 불 내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죠? 이해하시죠? 근데 그런 구조로 가자는 건데 한국에 그게 되겠습니까?
난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그러니까 뉴메리컬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페어니스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이병철이도 이건희 씨 아들도 100만 원 내고 못 사는 사람도 100만 원 내고 이게 페어한 것이지, 돈 많다고 해서 200만 원 내고 돈 없다고 50만 원 내고 불편한. 우리 굉장히 그 숫자적인 그 평등이 강하잖아요, 그죠? 제가 늘 그 생각이 한 거 참 불편한, 저기 안 맞는 게, 군대 가면 뺑뺑이 돌리는 게 하는데, 달리, 여러분 아시죠? 달리기를 시켜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빨리 오면은 이제 쉬고, 뭐, 2등하면 또 돌리거든요. 사실은 달리기 잘하는 애가 더 돌아야 되고, 못하는 사람이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능력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평등하다고 보는데, 좀 내가 늘 느끼는 한국은 굉장히 그 소셜리스틱 어프로치를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수학적인 어떤 평등. 근데,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미국처럼. 정말 미국식 한 방식이 아이디얼합니다. 사실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가지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이런 구조가 맞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부친의 소득에 따라서 자네는 천만 원 내고 자네는 백만 원 내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아마 다 대모할 겁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이런 구조를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아이디얼리스틱하지 현실적이 아니다. 제가 뭐 이분을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뜻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되겠는가, 더군다나. 또 더군다나 뭐 연세대학 좀 되니까 되지 지방에 있는 시골 학교에 누가 그만큼 돈 내고 오겠는가. 자, 우선 이런 대안도 있고 이런 그 불편한 진실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에서는 대교협 아시죠? 대학의 모임이 대교협인데 대교협에서 내놓은 아이디어는 이런 것입니다. 학교가 무슨 돈 있다고 학교부 부담하라 그러냐? 정부가 부담을 좀 해줘라. 아까 자구책이라고 1조 원이랑 4조 원 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부 1조 원 내라고 그러는 이거는 이거 정부가 해야지 학교가 못한다.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만들어가지고 하자.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초중고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자금이 재원이 조달됩니다. 즉 국가 예산의 몇 퍼센트를 아예 정해놓고 무조건 묻지마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큰 문제 사실은. 우리가 다 초중고의 학생 수가 자꾸 줄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X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산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학생 수는 주는데 그러면 학생 하나당 교육비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겠죠. 사실 저는 이것도 빨리 폐기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초중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학도 그렇게 해달라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아, 정부가 예산을 딱 정해놓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늘 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서 국가가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다. 맞습니다. 그 숫자상으로는. 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대학 국가 예산의 몇 퍼센트를 딱 정해놓고 무조건 대학에 주라 이런 법을 만들어라. 저는 안 되나. 제부터도 반대입니다. 거꾸로. 그렇게 다음에 뭐 국방 예산도 10% 딱 정해놓고 복지도 30% 딱딱딱딱 정해놓고 예산이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대기업에서는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달라 한마디로 말.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학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가 이제 대학에 돈을 더 줄 여유도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 돈을 더 주면 하겠다. 지금 이런 어프로치잖아요. 완전 상반된 얘기예요. 뭐 오늘 택시업계가 대마하고 이런 거 하지만 그럼 대학 교수들도 다 저기 청와대 가가지고 막 이런 돈 달라고 이래야 될 것인가? 뭐 이럴 필요 필요하면은 돈을 국가 보고 더 달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자 이런 방법밖에 없는가?